이희영의 머니볼. 네, 정치에서 그리고 귀농귀촌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스포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희영의 머니볼 스포티비 이희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NC 다이노스 소식부터 정리해 볼 텐데 에이스 에릭 패디가 부상을 당하면서 야 하락세가 더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기우였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위닝 시리즈를 한 차례 두산에게 거두고 그 뒤에 기아와의 시리즈를 치렀는데 아 기아와의 시리즈 정말 대단했어요. 점수가 굉장히 또 많이 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11대 13으로 아쉽게 졌고 2차전에서는 10대 7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예. 마지막 경기에서는 또 7대 7로 무승부를 거뒀어요. 사실 뭔가 보는 사람은 재밌는데 예. 이제 지켜보는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은 정말 속 터지는 경기였죠. 그럼요. 네. 제3자가 보기엔 쫄깃쫄깃합니다만 네. 홈 두산 현재 5위 팀입니다. 위닝 시리즈 가져갔고 그리고 기아가 현재 6위 팀이더라고요. 기아 원정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던 NC 다이노스고 현재 3위에 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네. 기아와의 시리즈에서 이겨야 되는 경기들이 몇 경기 있었는데 아, 다 그거를 잡지 못하면서 1승 1무 1패만 한 것이 좀 아쉬웠고 예. 거기서 위닝 시리즈만 거뒀어도 4, 5위 팀 간의 거리를 좀 더 벌릴 수가 있었는데 네, 그 점이 좀 아쉬웠던 시리즈였어요. 네, 뭐 다행히 롯데가 또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롯데와는 두 경기 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3위가 NC고 4위가 롯데고요. 그리고 이번 창원 NC파크 홈 6연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야 이게 순위표상 거리가 가장 먼 두 팀을 연달아 상대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LG가 1위잖아요. 예. LG를 먼저 상대하게 되고 주말 3연전에는 또 하나를 상대하게 돼요. 올 시즌 NC가 LG 상대로 4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이제 다섯 경기에서 1승 4패를 한 이후에 이제 최근 세 경기에서 잠실에서 3전 전승 거두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처럼 수입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상대로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고요. 올 시즌 하나 상대로는 4승 1패의 압도적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라고 NC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위 팀 SSU 랜더스와 지금 세 경기 차 간격을 보이고 있는 3위 팀 NC가 되겠고요. 1위 팀 LG와도 세 경기 반차기 때문에 이번 홈 3연전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화 이글스는 최하위 팀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NC가 잡아야 하는 무조건 잡아야죠. 예, 네.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예정이 돼 있고 이 가운데 참 에릭 패디가 빨리 돌아와서 선발 로테이션 힘을 불어넣어주면 좋겠는데 네, 14일에 네. 이제 팔꿈치 쪽에 통증을 느끼면서 15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완근 굴곡부 이제 염좌라고 밝혀졌어요. 팔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예. 이제 여기 이쪽이 안 좋은 거죠, 이쪽이. 예. 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미존 수술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사실은 이게 그 정밀 검사 결과 그렇게 심하진 않다라고 합니다. 뭐 열흘 정도 쉬다가 복귀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이게 또 민감한 부위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휴식을 취하고 몸 상태가 완전히 돌아온 상황에서 복귀하는 게 가장 최선책이겠죠. 맞습니다. 아직 시즌은 많이 남아가 있고 맞습니다. 뭐 다승 1위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1위인 투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릭 패디를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곧 돌아올 것으로 예,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사실 이번 LG와의 3연전에서 에릭 패디가 예. 로테이션상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 이번에 예. 좀 빠지는 건 좀 아쉽긴 하죠. 예, 조금 더 회복이 완벽하게 돼서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 NC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축구 이야기 넘어갈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부산에서 네.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가 열렸습니다. 페루전이었는데 아쉽게 0대1로 패했어요. 네, 클린스만호가 이제 출범을 한 이후에 세 번째 경기를 치렀는데 아쉽게 또 페루에게 패하면서 이제 부임한 4경기에서 1무 2패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승리가 없어요. 예. 네, 아직까지는 뭐 팀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번이 클린스만호가 처음으로 이제 뭔가 본인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뽑았던 이제 시리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때까지 팀의 조직력을 잘 만들고 이제 몸 상태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래도 페루전에서 박지수 선수가 수비에서 참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아, 그럼요. 그리고 스포츠 탈장으로 빠지게 된 손흥민 선수를 대체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한국의 에이스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예, 뭐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피치 위에서 보여줬던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리그 뛰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선수도 굉장히 좀 기대가 모아지더라고요. 네, 벨기에에서도 이제 공격 침투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홍현석 선수인데, 예. 국가대표에서도 또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정우영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베테랑인 선수인데 이 자리를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박용우 선수가 또 어느 정도는 예, 청사진 제시했어요. 네, 박용우 선수가 이번에 좀 안 좋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은 국가대표 데뷔를 했거든요. 예, 예. 앞으로 좀 그런 논란을 잘 떨쳐내고 국가대표로서 앞으로 쭉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논란인지는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네.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대전에서 엘살바도르와 남미 2연전 이어갑니다. 네, 앞선 세 경기들이 콜롬비아, 우루과이 그리고 페루 모두 피파 랭킹 30위권 안에 드는 팀들과 맞대결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75위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승에 훌륭한 재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스포츠 탈장으로 지금 수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선수들 이제 컨디션 같은 거 잘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라는 확실한 대한민국 센터백이 있는데 그 짝을 누구와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박지수 선수가 먼저 증명을 했고, 맞습니다. 요즘 그런데 지수가 잘해요. 네. 박지수 말고 또 김지수 선수가 네, 김지수 선수 피엘 이적킹을 또 알렸어요. 네, 브렌트포트에 이제 입단을 하는 게 거의 확정이 되어 있죠. 아,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파울로 벤투 감독이 네. 이제 추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EPL에 입성하려면 워크퍼밋 취업 비자가 필요한데 네네. 그걸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PL에서도 뭔가 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홈그로운 이런 것도 많이 따지던데 맞습니다. 김지우 선수가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리고 PL에서도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도 워크퍼밋 취업비자 문제를 좀 완화를 했기 때문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의 리그로 임대를 가는 게 아니라 뭐 B팀에서 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네, 많더라고요. 원래는 워크퍼밋을 받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 예상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국가대표에 선정이 된 적이 없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파울로 벤트 감독의 힘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예. 워크퍼밋을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로스터에 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홈그로운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역시 벤투는 떠나도 영원한 벤버즈입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박지수 선수의 네. 포르투갈 행에서도 그렇죠. 벤투 감독이 많은 이제 맞아요. 도움을 줬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되면서 유럽파 센터백 자원을 3명을 또 예, 보유를 하게 된 대한민국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축구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다른 클럽으로의 이적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축구 기자 중에 이탈리아 기자 네네. 파브리지오 로마노를 많이 찾게 되는데 Here we go를 매번 외쳐요. 네. 이건 이제 오피셜 알리는 거잖아요. 먼저 김지수 선수 Here we go를 알렸는데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Here we go가 아니라 그 상대 지금 상대팀 바뀌었어요 지난 주말. 네. 지금 김민재 선수가 미네행이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맨유가 유력해 보였는데. 맞습니다. 맨유 예. 쪽이 유력했는데 맨유가 지금 인수를 협상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좀 구단 사정이 어수선해서 미네행으로 좀 방향을 튼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와 김민재 선수가 지금 7천만 유로. 이적료가 한 60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은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거의 최고액으로 이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 이적료로 이제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그때 4천만 유로 정도 받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트넘에.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돈 더 받고 네. 제값을 이제 미넨에서 제대로 치르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미넨에서도 확실한 주전 센터백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넨에 수비 자원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우파메카노도 있고 데헤르트도 있는데 파바르도 있고 그렇죠. 리카르난데스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포백을 쓰게 되면은 두 명의 센터백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뭐 데이르트나 김민재가 짝을 이뤄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백도 투엘 감독이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3백으로 나오게 되면은 김민재 선수가 좀 더 주전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마 김민재 선수가 머릿속에는 독일이 있을지 그리고 잉글랜드가 있을지 여러 가지 좀 많이 궁금해지는데 기초 군사 훈련이 끝날 쯤에는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지금 뭐 독일의 유력 일간지죠. 키커지에서 예.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유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커면 거의 잉글랜드의 BBC 정도 해당하니까. 뭐
축구 쪽에서는 공신력이 대단한 예. 일간지거든요. 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 팬분들이 정말 언어 유희, 해학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미 김민재가 아니라 김윈재라고 네. 부르고 있는데 이강인이 아니라 리그 앙인이라고도 지금 또 불리고 맞습니다. 있어요.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강인 선수가 원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베티스 이런 라리가 소속팀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돌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뜬금없이 PSG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이제 막차를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메디컬 테스트가 이미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프랑스 언론에서 나온 얘기고 이번에 스페인 언론 마르카에서는 메디컬 테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아직 세부 사항이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대표 소집이 끝나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프리메라 리가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파리 생제르맹 소식이 나오니까 그쵸. 야, 이것도 굉장히 설레는데 하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지금 설레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실제 그 현지 팬들도요? 네, 현지 팬들이 이번에 페루와의 한국 평가전을 보고 쇼케이스가 됐겠네요.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나는 이강인 선수의 풀 경기를 봤다. 그리고 나는 한국인이 되었다라는 예. 강한 이제 또 팬심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이강인이 드리블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한국은 김민재라는 수비 괴물이 있고 예. 이강인이라는 드리블 괴물까지 보유하게 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예, 정말 저희가. 지금 현지 팬들이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적 소식이 빵빵 터질 기원하면서 하현성의 불꽃놀이 끝곡으로 전해드리겠고 이형위 형과 머니볼 이야기는 저희가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MK타카에서 이형의 머니볼 연장방송 이어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뉴스파다는 역시 내일 같은 시각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고 건강한 오늘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K타카 이형의 머니볼 연장방송이니까 이형의 머니 롱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장방송 저희가 한 10분 정도 네. 진행을 할 텐데 해외 축구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적 소식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PSG 얘기부터 더 해볼 텐데 감독이 선임이 됐다고요? 네, 원래 나그스만 감독이 네. PSG의 유력 감독이 후보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오늘 선임이 됐는데 루이스 엔리케 전 바르샤 스페인 네.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야, 그러면은 그 대화를 나눈 데 있어서 이강인 선수 좀 편하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스페인 출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네. 언어에 소통하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거든요. 드리블도 좋고 볼 이제 키핑도 좋은 선수고 특히나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4-3-3 포메이션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중앙 미드필드에서 좀 더 공격적인 롤을 맡거나 이제 윙 포워드 쪽에 위치를 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롤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루이스 엔리케 후에서의 PSG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고요. 특히나 지금 감독이 왔을 때 이제 새로 영입하는 선수에 대해서 뭔가 이제 프론트 오피스와 입김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이제 신임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충분히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홍스님께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다 보면 좋겠다 하셨는데 PSG는 뭐 챔피언스리그 당골 손님 아니겠습니까? 아, 무조건이죠. 지금도 오늘 올 시즌에 리그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이제 조별 예선이 들어가는 건 확정적이고요. 예. 네. 킬리안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현재는 PSG 소속이긴 한데 음바페는 곧 떠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음바페 예.
엠바페는 1년만 뛰고 지금 이적을 할 것이 상당히 유력하고요. 은바페가 예. 스스로 더 이상 PSG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네이마르는 뭐 맨유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엔리케 감독은 네이마르는 한 뭐 좀 더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김민재는 맨유로 갈 것이다. 그렇게 거의 확언을 했었던 이영면인데 갑자기 미넨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물론 미넨도 너무 좋은 팀이기 너무 좋은 때문에 팀이죠. 네. 미넨 어떻게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맨유 팬이기 때문에 네. 맨유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도 뭐 미넨은 독일 최고의 클럽 아니겠습니까? 우승을 또 밥 먹듯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의 우승 경험을 독일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한 팀이잖아요. 미넨도 우승을 차지했죠.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주전 센터백으로서 더 높은 이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강인이 크로스 올리고 네이마르가 골 넣으면 홈 미쳤다라고 남겼었는데 아 그런 장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강인 선수의 수루패스에 은바페나 네이마르가 예. 또 골을 넣는 장면. 근데 요즘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 올리면 그렇게 머리에 잘 갖다 대는 선수가 대한민국의 조규성 선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에 뭐 무리키다 이런 표현하던데 아니 프리미어리그도 이제 2부 리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와포드 행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마인츠, 이제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도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전북에서는 일단은 여름 네. 이적 시장을 노려보자라고 조규성 선수 붙잡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와포드 행을 노리고 있는데 2부 리그긴 하지만 주전 선수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 이제 2부 리그에서 경험을 쌓게 되면은 사실 2부 리그에서 골 많이 넣으면 1부 리그 팀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부 리그긴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 없이 조규성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최근에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도 이번 기회에 이제 앞서 월드컵의 그런 페이스로 맞춰서 또 유럽 무대에 노크를 꼭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황희찬 선수도 지금은 약간 잠잠한 것 같은데 세리에A 무대로 이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로마 얘기가 잠시 있었었죠. 그리고 또 무리뉴 감독이 과거 토트넘 시절에 손흥민 선수를 지도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했어요. 팀플레이어다라는 식으로. 황희찬 선수도 아마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황희찬 선수는 그런데 부상이 좀 잦은 편이어서 일단 몸이 좀 확실하게 건강해지고 이탈리아 무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워낙 달궈놨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선수들의 진출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빨리 좀 이적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용감한 전 PD님께서는 이번 주 NC 몇 승 몇 패 예언 좀 해주십시오 하셨는데 LG와 하나의 총 네. 6연전입니다. 네, 그래도 5승 1패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승 1패. 그러면 네. 하나는 하나 싹쓸이. 예. LG 상대로 위닝 시리즈. LG 상대로 지금 선발 매치업들을 보니까 전부 다 국내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외국인 선수 맞대결은 예상되지 네. 않아요? 예. 로테이션상 지금 맞대결 외국인 선수의 맞대결은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 LG와의 시리즈에서는 좀 타격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NC가 6월에 리그 득점 1위 팀입니다. 그리고 승률도 1위 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6월만 놓고 보면요. 6월에 지금 100득점을 NC가 넘겼는데 그래요? 네. 리그에서 유일하게 6월 100득점 팀이에요. 2위가 LG인데 LG가 83득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력전에 가면은 NC가 전혀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와 시리즈도 충분히 위닝 시리즈 노려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야, NC에게 6월은 거의 주라기 공원 수준이었네요. 득점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뭐 기아전만 해도 두 자릿수 득점이 참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김영민님께서는 LG도 만만치 않죠 하셨는데 뭐 앞서 대결에서 잠실에서 수입을 했습니다만 늘 최근 들어서 NC에게 강적은 또 LG 트윈스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에이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투수진이 좀 약해진 상황에서 타선이 믿을만하다는 게 그래도 NC에게는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한 3분 정도 더 할 텐데 마침 야구 얘기했으니까 메이저리그 또 중계를 하고 계신데 네. 저희가 메이저리그 얘기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김하성 선수 요즘 어떻습니까? 김하성 선수 요새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떨어져 있어요? 네. 루상에 나가면 참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정말 발로, 폭발적으로 뛰던데요? 네, 네. 발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타격 쪽에서는 뭔가 좀 폭발력이 부족한 모습이 나와서 그 점이 좀 아쉽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하위 타선에 위치하면서
물론 주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플래튼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모습이 아하.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샌디에고 팀 자체가 예. 지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 위해서 성적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나 타선이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 좀 더 공격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샌디에고 밥 멜빈 감독이 공격 쪽에서 좀 더 플래툰을 쓰면서 확실하게 공격에서 득점 확률을 좀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 플래툰으로 예전에 시애틀 메리너스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참 고전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면빈 감독도 확실하게 김하성 선수를 배제하면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뭐 골드글러브 얘기 나오면 늘 김하성 선수가 거론은 될 정도로 수비력만큼은 뭐 합격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페이스만 봤을 때는 2루수 골드글러브는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벌써 예. 전망기지만. 그렇군요. 그리고 뭐 2루와 유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기 아 3루와 유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최근에 지난 시즌부터 메이저리그에서 유틸리티 골드글러브가 생겼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충분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유틸리티라 하면은 유틸리티맨 말하는 거죠? 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 네. 예. 마지막으로 배지환 선수 요즘 잘하던데요. 어떤가요? 희영 동자 하셨네요. 네,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네, 예. 배지환 선수 요새 1번 타자로 나오고 있고 빠른 발을 이용해서 안타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도루도 계속해서 하면서 리그 3위 안에 도루 순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피츠버그가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지금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배지환 선수의 빠른 발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전 PD님께서 요즘 드류 루친스키는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하네요. 아, 드류 루친스키 오클랜드에 있는데 뭐 네. 성적은 썩 좋지 못해요. 팀 자체도 지금 메이저리그 거의 최악의 팀이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로테이션을 이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계속 있는 것만으로도 뭐 다행이죠. 네. 이형의 머니볼인데 오클랜드가 지금 안 좋다고요? 오클랜드 지금 뭐 최악의 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오클랜드라는 연고지도 이제 떠나서 라스베가스로 옮기는 게 거의 확정이 되어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거 예전부터 얘기 있었는데 이제 네. 나왔군요. 오클랜드 지역에서 어떻게든 남아보려고 했는데 네. 오클랜드 이제 시도 좀 소극적이었고 이제 구단주도 오클랜드 별로 남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번에 라스베가스가 해구장을 쥐어준다고 돈을 또 쓰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허. 오클랜드가 이제 2028년부터는 라스베가스에서 메이저리그로 이제 뛸 것 같습니다. 예, 이형의 머니볼, 이 머니볼 영화 보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때 크리스 프렛이 예. 홈런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네. 아, 저희가 또 코너명도 한번 고민해봐야겠네요. 왜냐면 오래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유튜브 엠키타카 연장방송 이형의 머니 롱볼 예,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시고 더 오랫동안 스포츠 이야기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연장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